반갑습니다.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감정원 앵두금승부무수도 대표 박현철입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아이고, 여기 보니까 질이 좋은 게 상당히 좋은 게 많이 갖고 계세요. 야, 이 뭐, 아이고, 이건 옐로네요? 아, 이 옐로, 질이 좋은 옐로를 갖고 있네. 아, 깨져도 중간중간에 쓸수 있는 그런 게 있네요. 좋습니다, 얘는. 옐로는. 모의선 하이트로 장난 아니네. 이걸로 한번 해볼까? 오늘 모처럼 뾰족한 대로 해가지고 어떻나? 자, 욕을 하니까 그래도 없어. 야, 역시 그래도 없어진다. 야, 대단하다. 옐로가 확실히 강하긴 강하다. 확실히 올라오고 다이아 맞고 194, 194캐런. 요거는, 한 5,000. 야, 얘도 또 질이 좋은 게또 하나 나오네. 다이아인데. 이거 블루야? 색깔이 조금 핑크면서 그레이 같은 느낌도는 여기 있네. 이건 사방으로 다 나갔네요. 좋습니다. 좋고, 뭐, 가격, 320캐럿인데, 요 작은 거 하나, 둘, 셋,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320인데, 한 100캐럿은 쓸수 있겠습니다. 핑크하고 그레이가 좀 섞인 건데, 이건 괜찮아요. 92G 정도 되는 다이아예요. 질이 좋습니다. 이 밑에 거는. 가격은 한 7천만 원 정도. 네. 깨지지 않았다면 1억이 넘어갈 텐데, 아이고, 요것도, 아이고, 많이 박살 났네요, 요거. 요런 거는 거의 쓰기 힘들어요. 다이아는 맞는데, 이 보시면. 그냥 고기 땜, 참. 이제, 통과. 이거는 545라도, 한, 이거는 500만 원. 많이 깨져죠. 아, 안 좋네요, 그거. 그거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목이. 요거는 덜 쪘어요. 덜 쪘습니다. 찍긴 쪘는데 안에가 뭐 그것처럼 얘가 이 스킨처럼 돼 있는 243캐럿. 300. 그다음에 오우, 야, 질이 좋은 다이아가 하나 있네. 이거 그린인데? 잠깐만. 확실해? 그린 같은데? 오, 이거 그린 다이아 같은데? 아, 오긴지 다이아인가 확인해 보자. 일단. 오. 야, 이거 진짜 다이아라면 대박인데 이거. 다이아네. 야, 다이아다이아 이거. 맞네. 와, 이거 대박이네. 오. 야, 그린 색깔도 이쁘다 이거. 야, 아쉬운데 이쪽이 조금 에이, 너무 아깝다. 응? 야, 이 색깔 진짜 이쁠 텐데 이거 코팅 한번 해면 끝내주겠는데. 아, 이쪽 부분이 깨끗하지 못하네. 요 부분도. 와, 진짜 아쉽다, 이거. 전체가 한번 깨끗했으면 완벽하게, 와, 엄청 이뻤을 텐데. 투명도 하고, 와, 이 자연상, 이게, 이거 보세요, 이게. 야, 이게 이 부분은 좀 안, 오. 아, 아니, 내포물이 좀 있는 것 같다, 에? 투명도가, 오. 그래도 쓸만한데, 처음으로 이런 그린이 나오네. 그린 다이아몬드. 이런 그린은 좀 투박한 그린이 아니고 약간 투명도가 높은 맑은 그린이 안 나와. 축하드려요. 둘리 한 마리 나오는 것 같아. 239캐런. 239캐런에, 이거, 뭐지? 뭐 어떻게 생겼어? 이게 크랙이 이렇게 갔지만은 문둥이 같아요.
생긴 것도 희한하게 생겼네. 꼭 둘리. 자, 230인데 이거 가격은 1억. 야, 그린 다이아몬드. 이거 따로 보관하세요. 따로 보관하세요. 그린이 너무 이쁘다. 이거는 야, 이건 조금 네. 이거는 어디서 발견했나요? 내나 거기 그거는 좀 다른 데서 나온 거. 다른 데서 나왔죠. 예, 예. 예, 왠지 이 종자가 틀리네요. 아닌 것 같아서 다이아 아닌 것 같아. 너무 부드러웠어. 맞네, 아니네요. 야, 나가네. 근데 올라가면 또 뉴 데이터인데. 아니네, 다행. 안 올라가야, 안 올라가야지. 다행이다, 이거. 너무 시급했네. 큰일 날 뻔했어요. 오! 야, 이건 또 뭐 어디서 구했어요, 이거? 오! 투명도가, 와, 이 크리스탈이 엄청나게 약간, 약간 그린에인데, 오, 이 투명도 상당한데? 이게 투명도가 좀 상당한데? 와, 이게 투명도가, 아니, 내포물은 있었는데, 오, 이거, 이런 거 보면 진짜 소름 끼치게, 크리스탈이 고기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무슨, 이, 그거 같아. 와, 이게, 그죠? 머리통은 확실한데, 다이아는 들어온 것 맞네. 다이아는 확실하네요. 근데 이제, 맞네, 다이아가. 야, 모이스다, 나간다. 와, 축하드려요. 와, 이 특이하다. 이런 다이아가 또 있네. 이렇게 되는 건 또 특이하다. 모찌처럼 돼 있는데, 투명도가 높아요. 야, 이 다이아 이 결정 구조이 특이하게 또 나왔네. 이게 신기하네. 이 색깔에 한 몇 개가 나오겠는데, 야, 여기 보면, 이 크리스탈 90, 93G. 93에서 4 쪽으로 좀 더 가까이 넘어가는 93.5 정도로 잡아야 될 것 같아. 얼마야지? 무게가? 가격 343 캐럿이니까, 100 캐럿 잡고, 100 캐럿 잡고, 한 80은 쓴다고 생각하고, 1억은 잡아야 돼. 1억도 조금 못하네. 한 8천 잡읍시다. 8천만 원. 어이구, 이 질 좋은 다이아는 여기서 싹 다 거뒀구나. 좀. 와, 엄청 질이 좋네요, 이거는. 예. 야, 이거 완전 달라붙었네, 이거는. 달라붙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바로 결정체가 하나로 통일된다는 뜻이에요. 밥알처럼 된 게 아니고. 네, 괜찮아요, 이거. 핑크와 그게 된 건데, 아이고, 요 정도는 감안하면 제법 좋겠네. 217캐럿. 217캐럿인데, 좋습니다. 가격, 요거 한, 92G. 92G. 가격, 한 7천만 원. 근데 조금 그거 됐어요. 크리 관으로 이렇게 됐었어. 아이고, 크랙이 야 핑크 쪽인데 핑크 물이 좀 들어 퍼플 핑크가 좀 들었는데 크랙이 좀 많이 갔네요. 그래서 질은 좀 떨어져요. 197캐럿. 다이아는 맞네요. 197캐럿. 다이아는 맞고. 가격은 한 천만 원? 요거 90. 옐로, 저 그린이 하나 나왔네. 또. 그린 다이아인데, 오. 야, 좀 바랬긴 한데. 쨍했으면 더 좋거나, 아니면 아예 연하거나, 이래 되면 좋은데, 얘는 바랬다는 게 참, 크랙이 좀 같은데. 다이아는 맞고. 이게 여기에 또 안 올라가더라고 이게 희한하게.
그린이 바깥은 다이아가 많은데 안에는 안 올라가는 게 많아요. 이게 좀 희한한 누드 급벽이 있을 수 있어요. 얘는 다이아는 맞는데 좀 그런 게 있어요. 얘가 좀 신기하더라고. 진짜 이렇게 다이아는 맞는데 이 다이아는 맞는데 얘는 안 올라. 이 누데이트거든. 이게 그린 다이아몬드라고 지금 이제 아직 결론 안 했는데 그렇게 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많이 깨졌네요. 이거는 조금 깨졌어요. 이걸 못 쓰겠다. 이거 버리세요. 이거 몸에도 안 좋고 못 쓰겠다. 못지 않아 나왔네요. 꽃감이 하나 나왔습니다. 오, 이거 괜찮네요. 꽃감이 하나 나왔고, 근데 여기가 두 개 크랙이 갔어요. 이쪽에 하고. 뭐 당연히 자동으로 축하드립니다. 멋지 꽃감 296캐럿. 이건 비싸죠. 이건 1억짜리입니다. 쨍하게 나올 거예요. 요거는 쨍하게 했던 날이 될 거네요. 요거 의외로 요게 좀 아까 요거 따로 넣으세요. 요거는 그런 질이 좋은 거니까 판매 우선순위 등급으로 94지. 얘는 다이아는 맞는데 색깔이 좀 색깔이 맑지가 않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리 나쁘진 않은데 90지 정도 잡고 303캐럿 가격은 한 2,000 정도 잘하시죠. 2,000만 원 정도. 오, 이건 괜찮다. 오, 야, 이 뭐야 이거. 오? 오, 또 특이한 게 하나 나왔네. 색깔이 상당히 특이한 공룡 머리통. 와, 얘 봐, 눈. 이게 눈, 그렇지? 입, 오, 입도 같이 나오고. 야, 얘 봐, 얘 봐. 그리고 모습 딱 갖추고. 와, 완벽한데? 완벽한 다이아가 나왔네. 또 색깔. 그리고 블루 같은 느낌인데 회색이 들어가 있는. 이거 티라노사우루스 계열의 블루인데 이거는 또 예외가 블루라고 말할 수도 없고 다크 그레이라고 해야 되나. 얘는 완전 독보적인 걸 다 갖고 있네. 이거 뭐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인데 이거. 자, 공룡 모양 갖고 있고 잠깐. 공룡 모양을 갖고 있으면서 올라와라. 그렇지. 그 다음에 당연한 거고 안 되는 거 하고 됐고 가격 크랙도 덜 좀 465캐럿. 이거 저 기증하세요? 아,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야 싫은 거죠? 너무 질이 좋은데.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욕심이 너무 지나치지. 이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자, 잘 보관하십시오. 네. 이거는 부르는 값이고 가격 10억. 10억에서 시작하시고 이건 10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이 자체가 10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왜냐? 다 갖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쪽에서 추천하는 첫 번째 케이스인데 이거는 96G가요. 지금 현재 96G예요. 이유가 뭐냐? 일단 색깔이 독보적이고요. 그 다음에 공룡의 머리통을 그대로 모양을 갖고 있고요. 누가 봐도 공룡 머리통 갖고 있고 눈, 코, 입 다 있어요. 형체는 갖고 있고 얼이 적어요. 일체형으로 크랙도 잘 안 갔어요. 그리고 반투명 정도 돼요. 아, 그러니 당연하죠. 다이아몬드이고. 그러니 뭐 얘는 그냥 각만 내도 될 정도로 대박이죠. 이거 캐럿이 아까 465캐럿 축하드립니다. 야, 이건 완전 공룡 포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짠 공룡 포스를 하고 있죠. 이렇게 힘드네. 이게 낮에 좀 봤으면 좋겠어. 색깔이 너무 느낌도 좋아. 와, 부드러우면서 상당히. 오, 이거 또 쪘네. 자, 이거는 또 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줄무늬가 핏줄이 좀 있고 해서 조금 앞에 가운 수준 많이 떨어져요. 저거는 96G고 완전 최상급이고요. 얘는 90G가 안 돼요. 얘는 88.
그러나 일체형이지만 캐릭도 많이 깎고 554캐릭. 요거는 한 1,000만 원 정도 하시면 돼요. 어 근데 잠깐만 너무 부드럽다. 너무 부드럽다. 어 이거 잠깐만 옷 같은 다이아가 아닌 거 이거 다이아 아닌 것 같은데 맞네. 아 이씨 큰일 날 뻔했네요. 죄송. 아예 다이아 아닙니다. 이거 그럼 한번 해보자. 진짜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안 올라간다. 웃긴다. 너무 부드러운 걸 어때? 아니, 옥이야, 옥. 자, 옥이고 다이아 아닙니다. 큰 실수할 뻔했죠?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손은 않고. 참, 내가 이 손이 하, 보통 손은 아닌 것 같아. 네. 눈은 좀 그래도 잘못돼도 손은 좀 예. 보통 손이 아니네요. 야! 야, 이거 뭐 또 비누 같은 다이아 아니에요? 이거? 약간 색깔이 좀 더 밝았으면 더 좋았는데, 어우, 이거 비누 같은 다이아 하나 나왔다. 질이 좋은 비누 같은 다이아, 균을 내가지고. 응? 맞네, 비누 같은 다이아네, 이거. 야, 아따, 진짜 비누 같은 다이아네, 이거. 근데 색깔이, 무슨 색깔이지, 이거? 약간 칙칙해. 그래서, 그린, 옐로 그린인데, 약간 노란색 그냥 옐로 계열로 봐야 되겠어요. 근데 너무 색깔이 맑지가 않아요. 근데 비싸진 않아요. 비누로 따져보면 근데 자 일단 가격은 한 돈천 잡고요. 이거 90G는 돼요. 236캐럿 90G. 근데 1,000만 원 좀 그렇고 그래도 비누처럼 생긴 다이아인데 근데 때깔이 강이 그리 안 넣을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천. 예. 그다음 야도 오 이건 좋다. 앞에 거하고 또 다른. 오 이거 좋다. 이 보세요. 똑같은 건 아껴 훨씬 낫죠. 이건 다이아 맞고 잠깐만요. 네 좋습니다. 통과하고 요거는 90한 3G 되겠어요. 129카라. 요거는 가격이 쪽 높아요. 어이구 비누처럼 싹 그렇지. 여기 그릭 한번 갔고 요 한번 그릭 한번 갔어요. 여기 됐어요. 이건 한 가격 2,000만 원. 작아도 2,000만 원 정도 잡아야 되고 자 여기는 방금 그거는 91G. 근데 그릭만 안 갔으면 좀 좋았을 텐데 요거는 핑크인데 일부 쓰겠어요. 일부 좀 쓰겠는데 아 요건 조금 살색이 있어서 여기 그리 쓱 좋진 않아요. 자 요것도 다이아가 일명 내가 하이에나 다이아라고 그래요. 하이에나 표피하고 좀 닮았다고 해서 하이에나 다이아. 잠깐만 너무 부드러운데 이거 잠깐 이거 옥 아니야? 잠깐만 옥 같다. 그렇지. 응? 안 올라간 죄송합니다. 다이아 아니에요. 다이아 아니에요. 옥이에요. 야, 딱 들어가지거든. 뭔가 사가면 딱딱한 느낌이 아니야. 살짝 들어가. 마지막.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오늘 하이라이트. 오, 대박이네요. 옐로우 밤이네. 옐로우 밤인데, 투명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색깔 너무 좋다, 야. 좋습니다. 이거 제법 양 나오네. 됐고, 뭐, 크랙이 돼도 부분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이거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 얘는. 얘는 지금 에라 뜰 거예요. 여기 양 넘은 거 1300캐로 넘어갈 것 같은데 1146캐로 하시네. 의외다. 1146캐로 이거 가격은 5,000. 요거는 90G 91에서 91까지는 안 돼요. 90에서 91 사이인데 90G 쪽이 좀 더 가까워요. 요거
가격은 크랙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아까 얼마라고요? 1,146. 아니 그게 아니에요. 가격 얼마라고? 5천만? 5천만, 아니, 5천만 정도면 되겠어요. 됐어.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광해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해 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부수소 대표 박현진입니다. 한 번 더 복습합시다. 차돌. 차돌과 SIC 다이아가 조금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아닙니다. 둘 다. 얘는 다이아몬드. 지난번에 한 대로 제가 그대로 이야기 드렸죠. 앞에 있는 데이터를 검색하면 됩니다. 그냥 보면 구분이 안 되죠. 이상입니다.